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자궁. 이 자궁에 생기는 대표적인 암이 있습니다. 바로 자궁 경부암인데요.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만 명 이상이 발병해 그 50% 이상이 사망에 이르는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여소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자궁 경부암은 그 발병률과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자궁이라는 장기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자궁은 태아를 품는 소중한 기관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위치는 어딘지, 네. 기능은 어떠한지 좀 알려주세요. 네. 자궁은 하복부의, 그러니까 배의 가장 아래쪽 골반 안에 위치하고 있는 섬유 근육층으로 된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생식과 관련하여서 배아가 착상하고 태아가 성장하고 분만할 때 자궁 근육이 수축해서 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자궁 하부의 3분의 1은 근육 경부로 질적으로 이어지면서 주로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는 자궁 체부에 비해서 조금 더 신축성이 있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궁 상부의 3분의 2는 자궁 체부라고 하는데 복강 안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자궁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과 종류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인 자궁 경부암 네. 외에 또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궁 체부에 있는 질환으로 자궁 내막에 있는 용종, 근육에 생기는 근종, 그 다음에 성근증 이런 종괴성 질환이 있고요. 자궁 내막 증식증과 자궁 내막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궁 경부도 뭐 용종이나 근종, 낭종과 같은 구조적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궁 경부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궁 체부와 경부로 나뉘어 볼 때 양쪽 다 뭐 용종, 근종 같은 양성 질환. 물론 또 암과 같은 악성 질환까지 다양하게 좀 발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오늘 주제 이 자궁 경부암이란 어떤 암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자궁 경부암이랑 자궁의 입구인 자궁 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입니다. 자궁 경부암은 암이 되기 전에 전암 단계를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상당 기간 동안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 경부 표면의 정상 상피 세포에서 미세한 현미경학적 변화가 발생되는 자궁 상피 내 이형성증을 거쳐서 자궁 상피 내에만 암으로 존재하는 자궁 경부 상피 내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발견해서 치료를 하지 못하면 다시 치문성 자궁 경부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궁 경부암은 조직학적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네. 하나는 편평 상피 세포암으로 전체 경부암의 80% 정도 차지하고 다른 하나는 선암으로 10에서 20% 정도 차지하는데 두 종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혼합종이 2에서 5%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그 종류는 발생 위치에 따라 나뉜 걸까요? 아니면 침범 정도에 따라 나누는 걸까요? 그 나뉘는 거는 조직학적 분류에 따른 겁니다. 자궁 경부를 덮고 있는 거는 두 종류의 세포입니다. 네. 하나는 자궁 바깥쪽, 외쪽의 경관을 덮고 있는 편평 상피 세포로 피부처럼 매끄럽고 분홍색을 띱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궁 내 경관에서 유래한 원조 상피 세포로 육안적으로 볼 때 오돌도돌하고 붉은색을 띠고 분비물을 생성하는 세포입니다. 자궁의 경관에 편평 상피 세포에서 생긴 암을 평평상피암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궁 내 경관에서 선세포로부터 생긴 암을 선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서서히 진행하는 만큼 조기에만 잘 발견이 된다면 충분히 좀 치료가 가능하다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여성 생식기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 여성 1위의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에게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에서 가장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한데요. 결국 자궁암 검사만 정기적으로 잘 해도 자궁 경부암으로 고생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 진단법이나 치료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자세한 통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암 1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자궁 경부암을 앓고 있을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궁 경부암 환자는 2016년 57,000여 명에서 2020년 61,800여 명으로 약 5년 새 8%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20에서 30대 환자는 14,500여 명에서 17,800여 명으로 약 22%가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여성들도 꾸준히 좀 발병이 증가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자궁경부암의 호발 연령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자궁경부암의 호발 연령은 35세에서 39세 그리고 60에서 64세로 두 개의 피크를 가집니다. 30대의 젊은 층의 원인은 활발한 성관계로 인해서 높은 HPV 바이러스 유병률과 관련이 있고요. 60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저하되고 노화로 인해서 세포 시스템이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유병률이 다시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키워드 확인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네. 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궁경부암은 환경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요. 네. 특히 성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입니다. 감염된 여성의 80%에서는 사실 6개월에서 8개월 이내에 저절로 소실이 됩니다. 20% 정도에서는 감염이 지속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자궁 경부암의 전암 병변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자궁 경부암의 원인은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게 뭘까요, 선생님?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이제 HPV는 현재까지 100여 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16번, 18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30여 개 정도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특징적으로는 상피세포에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궁경부의 상피세포는 탈락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각질처럼 이제 탈락이 되는데요. 네. 기저 부위로부터 증식되어서 이렇게 메워지는 편평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이 상피세포에 감염이 되어도 면역세포가 존재하는 기저조직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이 잘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그 외에 또 다른 요인에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또 위험 인자로는 이른 성관계, 특히 16세 이전에 이른 성관계, 많은 성관계 파트너, 그리고 담배, 그리고 출산 횟수가 많을수록 그 위험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출산 횟수가 자궁경부암의 위험 요인이라고는 하셨는데 하지만 네. 반대로 출산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여성 네. 또 자궁경부암은 생길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횟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경부암은 HPV 감염이 시작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HPV 감염이 선행된 여성분이라면 자궁경부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런 바이러스 감염은 성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경로가 있을까요? 사실 생식기 점막에 이렇게 감염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 있어야 감염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따라서 주로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드물게도 임산부가 이미 감염이 돼 있다면 산도를 통과하는 경우에 태아가 산도 통과하면서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흔히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중 화장실의 변기 커버에서 옮거나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귀를 일으키는 일부 타입은 감염된 표면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이제 자궁경부암으로의 어떤 주된 시작점인 네. 거는 맞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무조건 자궁경부암이 걸리는 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좋은 분들 경우에 1년 정도 관찰하다 보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감염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 생긴다 이건 아니지만 상피성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은 분들의 99%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오니 당연히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궁경부에는 뭐 암이 아닌 염증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혹시 이런 자궁경부에 생긴 염증, 그러니까 자궁경부염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증상이 심해져서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선생님. 아, 자궁경부염이 심해져서 자궁경부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만 자궁경부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이 발생되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가벼운 염증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제때 잘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궁경부암 발병에 유전적인 관련은 없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선생님. 아, 자궁경부암과 유전의 관련성은 사실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아무래도 유전적 감수성이 취약한 경우는 암 발생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자궁경부암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증상. 네. 무증상. 그러니까 자궁경부암에 걸려도 별다른 증상 없다는 걸까요? 네. 자궁경부암은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된 경우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주된 증상은 질출혈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성관계 후에 질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질분비물이 증가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궁경부암의 궤양이 심화되어서 2차 감염이 발생되는 경우 악취가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진행해서 이제 주변 장기인 직장이나 방광, 요관, 그다음에 골반벽, 좌골신경 등을 침범하게 되면 배뇨곤란과 피가 섞여 나온 소변, 직장 출혈, 허리 통증, 하지의 동통, 그리고 부종, 체중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또 특히 좀 가벼운 증상들은 다른 자궁 질환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대부분 많습니다. 호르몬 장애에 의한 일시적인 부정 출혈 또는 뭐 생리 불순, 단순 질염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 염증 검사나 초음파 검사보다는 반드시 암 검진과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근데 자궁경부암을 방치할 경우 또 다른 질환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골반 임파절이나 인접 장기인 방광, 직장, 요관, 골반벽 그리고 더 멀린 장기로도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제대로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치료법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 진단을 받아야겠죠. 진단을 네. 위해서는 어떤 검사부터 진행을 해야 할까요?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하는데요. 골반 진찰을 할 수 있는 특수 의자에 올라가셔서 질경을 통해서 자궁경부를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네. 세포를 채취해서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자궁경부암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자궁경부 확대 촬영술과 같이 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세 가지 검사를 다 같이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지금 검진에서는 세포진 검사만 하고 있지만 원하시는 경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나 자궁경부 촬영술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세포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을 때 나머지 두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검사 결과 고위험 바이러스가 나왔다면 검진 주기를 짧게 해서 검진을 하시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검사를 통해서 자궁경부암이다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어떤 치료가 적용이 될까요? 아, 자궁경부암은 치민성 자궁경부암의 1차 치료는 임상병기에 따라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임상병기는 암세포의 치면 정도, 종양의 크기, 자궁 주위 조직의 전이 정도를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1에서 4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기와 2기 초기까지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고요. 2기 말부터 4기까지는 수술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런 경우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 수술적 치료는 근치적 자궁절제 수술이 이루어지는데요. 림프샘 절제술도 같이 동반을 합니다. 아주 초기 암 세포의 침윤 깊이가 3mm 이하인 경우에는 원추 절제 수술이나 단순 자궁 절제술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치적 자궁 경부 절제 수술을 시행해서 자궁 체부는 제거하지 않고 임신력을 보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자궁 경부암 치료 중에 이제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떤 경우일까요, 선생님? 자궁 적출 수술은 자궁 경부 상피 종양의 치료로 가장 재발률이 낮은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상피내 종양 치료 방법으로는 너무 과하다고 여겨져서 거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궁 절제 수술은 미세 침윤암, 추적 관찰이 어려운 환자, 자궁 근종이나 자궁 탈출증, 내막증 등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 하는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 그리고 원추 절제 수술을 했지만 잔류 조직에 이상 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그다음에 병변의 위치가 자궁 경관의 상부까지 퍼져 있어서 원추 절제 수술로는 불완전할 때, 그리고 치료 후 재발된 고등급 상피 세포 변화 주로 사용됩니다. 네. 아 근데 자궁경부암은 아무래도 이제 자궁에 생긴 암이다 보니까 난소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혹시 영향이 가나요? 사실 폐경기 전 여성은 난소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난소를 제거하지 않기도 하지만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후에 있을 방사선 치료에 대비하기 위해서 난소의 위치를 골반보다 더 위쪽으로 이동시켜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난소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이 난소를 절제하기 때문에 난소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므로 갑자기 폐경기 증상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폐경기 치료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폐경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요구가 있게 되는 경우에 병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사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발병률도 높긴 하지만 생존율도 그만큼 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떨까요? 네. 치료 후 5년 생존율은 1기 초기인 경우 약 95에서 97%로 굉장히 높고요. 네네. 1기 말인 경우에도 약 76에서 89%로 꽤 높은 편입니다. 2기인 경우는 약 66에서 73%, 3기의 경우는 41%이고 4기인 경우는 10에서 22% 정도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근치적 자궁 적출 수술 이후에도 2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80% 정도 있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자궁경부암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자, 근데 어떤 질환이든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 돼야겠죠.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면서 이 예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신. 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 최고의 방법. 백신일까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암 중에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입니다. 그래서 예방 백신은 바이러스의 완벽한 차단보다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발생되는 세포 변화, 즉 이 형성증으로의 발전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이전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16, 18번 등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이형성증 2, 3단계로의 진행을 99%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미 감염된 상태라면 예방접종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감염된 바이러스가 이형성증 단계로 세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44%까지 예방해주기 때문에 이미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45세 이전의 모든 여성들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사실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부작용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즉 HPV 백신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국제 백신 안정성 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전 세계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억 7천만 건의 접종을 한 후였고 안정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정성 문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EU를 포함해서 판매 사용을 중단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부작용 위험은 낮고 오히려 이 백신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안심하고 접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남자도 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아, 맞으셔야죠. 아, 그래요? 네. 저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자궁 경부암 외에도 남성에서도 성기 사마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뭐 항문암, 성기암 등 관련 질환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남성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줄면 여성분들의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전염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 경부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서도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궁 경부암 백신은 여성뿐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필수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백신 접종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좀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선생님? 네, 그동안 이제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는 HPV 백신 접종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3월부터는 만 13세부터 17세까지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대상자였던 만 12세 외에도 2004년생부터 2008년생까지 여성 청소년 29만 명, 그리고 18세부터 26세까지 저소득층 여성 10만 명도 무료 접종 지원 대상자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백신 접종 외에 이 자궁경부암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자궁경부암에 있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시작점이라면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클라미디아 감염과 같은 성매개성 질환들은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할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분비물이 안 좋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에 정기적인 교훈 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진을 통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소독 치료를 병행해서 암으로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젊은 여성에서는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네. 흡연이 위험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항산화제와 같은 비타민 섭취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정기검진 중요성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 주셨던 그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요거는 이제 국가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2년에 한 번씩 국가 여성 검진 항목 중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암 검진의 경우 40에서 50대부터 검사가 가능하지만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자, 근데 검사 전에 좀 주의해야 할 사항 이런 건 없을까요? 아, 세포진 검사 전에 주의할 사항으로는 검사 2일 전 정도부터 질세척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검사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생리 기간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생리 기간만 아니면 언제든지 검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질출혈이 더라도 자궁 경부에 이상 소견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거즈로 출혈을 닦아내고 경부의 상피세포를 솔로 잘 채취하여 검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여소진 원장님과 함께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소 자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팁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자궁경부암처럼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백신으로 예방될 수 있는 암은 없습니다. HPV 백신 접종과 정기적인 경부암 검진으로 조기 진단하여 조기 치료하신다면 충분히 완치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이 생겼을 때부터가 아니라 평소 자궁 건강에 관심 갖고 노력하셔서 이 생명을 품는 소중한 공간, 자궁의 건강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여소진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